자, 산속 깊이 좀 들어와 봤는데, 와, 여긴 소나무가 아주 울창합니다. 강원도에 온 기분이죠? 자, 이 매미 소리가, 제가 어렸을 때이 소리가 많이 나면은, 이럴 때 많이 밤, 올라가면 밤도 많이 열리고, 그런 계절의 느낌이 확 나죠. 가을이잖아, 가을. 가을 하면 또 제가 어렸을 때 시절에는 운동회 빠뜨릴 수가 없죠. 예? 국민학교 시절. 저희 때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시절. 저는 국민학교에서 명칭이 초등학교로 바뀌었을 때 그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. 그 초등학교가 입에 배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. 국민학교. 추억의 국민학교. 자, 어쨌든 여기도 산책로가 너무 좋아요. 저희 예전에 제가 산 동네 지금 없어져서 다 공단이 들어와가지고 진짜 사라져버린 곳인데 그곳처럼 이렇게 오솔길이 있네요. 산 안에. 네, 참 좋습니다. 여긴 또 군부대가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여기 위장막이 보이네요. 위장막. 와, 어렸을 때 진짜 저런 거 산속에서 많이 봤는데, 군인들이 훈련할 때 그냥 버리고 간 거야, 뭐야? 예, 위장막, 어디 있나 좀 보세요. 위장막이. 저기 보이죠? 근데 그 앞에 있는 게 위장막이에요. 오, 요거 갓버섯인가요, 이거? 버섯이 또 있네요, 이렇게. 이야, 이거.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구별을 못하면 잘못 먹었단 갑니다, 그냥. 근데 요거 제가 어렸을 때 그냥 요거 갓버섯 아닌가요? 갓버섯?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영지버섯하고 산에서 자주 캤던 게 갓버섯이었는데. 네, 다시 꽂아놨습니다. 네, 이쯤 시기에 영지버섯하고 이런 갓버섯들이 많이 보여요, 산에. 여기는 진짜 요즘에 누가 이런 걸뭐 어르신들이 있으면 뭐 따라다니긴 하지만 거의 뭐안 다니잖아요, 사람들이. 와, 요거 위장막. 요거 보이시죠? 이 위장. 이런 거? 네, 아주 멋지네요. 여기 뭔가 이게 펜션이 있네. 펜션이야, 뭐야? 개인 주택 같기도 하고. 개인 농막 같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습니다. 좋은 자리에다가 잘 잡았네, 자리를. 자, 어쨌든 이런 곳이네요. 제가 여기 산책을 와봤다가 또 간만에 이런 정사를 산속 깊숙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렇게 시원한 산속에서 뱀 조심해야겠다, 뱀. 뱀또 골랐어요, 이럴 때. 이런 시즌에. 자, 여기는 이렇게 동네마다 시제를 드리는 곳인 것 같아요, 여기. 예? 가을마다, 동네마다. 예? 아, 이거 수목장이구나. 아이고. 네. 모르겠습니다. 수목장 같기도 하고. 예. 어쨌든, 그런 장소가 있네요. 뭐, 군인들이 뭐 텐트를 쳐놨다가 이거 버리고 간 거야, 뭐야? 텐트인데. 네. 특이하네요. 네. 어쨌든 이런 어떤 느낌을 또 느껴보기 위해서 한번 잠깐 찍어봤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